자, 우리 2과에 이제 나오는 문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포인트 1은 너희들도 제목을 적어 놨겠지만,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는데,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ng를 쓰는데, 근데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굳이 밝혀 쓰진 않지. 하지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밝혀 써줘야 될 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걔네들 그런 식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가지죠. 특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for him 이런 거 아니야. 뭐 of him 이런 거 아니야. 그냥 him 쓰면 돼. 그래서 목적격 내지는 구어체에서는 소유격도 쓴다 그랬어.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동명사 앞에다가 그냥 쓰면 된대. 예시를 좀 볼게. 자, 여기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소년 이야기가 나와 있어. 자, yeah, Shepherd Boy 하는 게 이제 양치기.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러는데 Who was bored with 뭐 하는 것이 지겨워진 양치기 소년인가 봐. 뭐가 지겨워졌대? Watching, 쳐다보는 거, the village sheep, 그 마을의 양들을 쳐다보는 것이 이제 지겨워진 그런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amuse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미로, 좀 amuse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cried out, 소리쳤죠. 늑대야, 늑대야, 라고 소리를 쳤는데 여기 나온다. In anticipation of, 빨리, anticipation은 기대야, 예상이야. 자, 그럼 이런 기대감으로 소리를 쳤다 그러는데, 이 기대 뒤에 드디어 나오네. 전치사 of가 나와서 땡땡이라는 기대. 그럼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동명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써야 되지. running out 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거야. running out, 달려 나온다는 거지. 달려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전치사 of의 목적으로 running을 썼는데, 이 달려 나오는 거 누가 달려 나와? 이 소년이 달려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동명사인 running out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마을 사람들이라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여기다가 앞에다 써줘. 어떻게? The villagers 그대로 쓰면 돼. 그냥 명사를 그대로 쓰는 게 목적격이고요. 참고로 소유격으로 쓴다면은 뭐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바로 주요 문법. 전치사 of고 전치사의 목적어라 동명사를 썼는데 그것의 의미상의 주어 요 앞에 이렇게 쓴 거. 그러니까 해석은 이런 거지.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늑대야 늑대야 하고 소리를 쳤대. 그러니까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뛰어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했어. 자, when the villagers came, 마을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늑대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소년은 막 이렇게 비웃었고 그 광경에 웃었고 또 반복했고 다 아는 이야기. 자, 그러다가 여기 봐라. The boy, 그 소년 그랬는데 afraid of. 이거 뭐 하는 걸 두려워하다, 뭐를 무서워하다라는 우리 막 be afraid of 이렇게 외웠잖아. 근데 be는 왜 없냐 하면 콤마 콤마 사이에 삽입 구절이라서 참고로 이 앞에 빙 정도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소년은 소년인데 뭐 하는 것이 무서워진 소년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of는 역시 전치사이고요. 그래서 of의 목적으로 동명사 killing. killing 하는 것이 무서워진 소년이야. 근데 그 killing을 누가 하냐? 소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니? 늑대가 killing할 것. 그것이 얘는 두려워진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역시 killing이라는 동명사 그거 of의 목적어인데요. 그 killing의 의미상의 주어인 늑대를 그 앞에다가 the wolf 달아준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그 늑대가 killing할까봐 무서워진 소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밑에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1번 봐라. I was angry 하고 대절을 써놨어. 그러니까 나는 대절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밑에 보니까 Be angry 대시 아니라 이거를 be angry about으로 고쳤네. about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대절처럼 문장을 쓸순 없지. 아까 위에 거는 얘는 접속사 대시니까 대 뒤에는 완전한 문장 써야 되니까 she was absent. 그녀가 결석을 했습니다. 라고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제대로 갖춰진 문장을 썼거든. 근데 저 내용을 밑에 부분에는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거기다가 she was absent라고 쓸순 없지.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 나는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녀가 결석한 거, 그녀가 without notice 알리지도 않고 고지하지도 않고 수업에 빠진 것에 뭐 화가 났어. 뭐 이런 내용인가 봐. About은 전치사라서 동명사
여기서 동명사로 바꾼다는 거는 동사인 was, 얘를 동명사로 바꿔야지. 그래서 뭐가 되니? being absent가 돼. 그러면 결석한 것, 이렇게 되지. being absent, without notice. 고지 없이 결석한 것,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being이라고 동명사로 고친 거. 빠진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이 being absent, 이 결석한 것, 누가 했는데? 그녀가 했는데 지금 이 문장에는, 밑에 문장에는 그녀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따로 써줘야 돼. 뭐라고 쓸까? being 앞에다가 그렇지. her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위에 거랑 내용은 똑같지만 전치사라서 동명사꼴로 썼고 그것의 의미상에 주어 이렇게. 2번도 그럼 너희가 할수 있겠네. 2번 해봐. She is sure that 그녀는 대절의 내용 확신하고 있네. Daniel will pass. 다니엘이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합격할 것이다. 라고 그녀가 확신을 한대. Geography exam. 지리 시험이네. 자, 이것도 지금 be sure that 아니고 be sure of라고 전치사 of로 고쳤기 때문에 뒤에는 역시 동명사를 적어야지. 그래서 뭘 동명사로 고치니? 패스를 고쳐야지, 그치? 얘는 윌 패스인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얘들아. 이거는 대절이니까 시제가 있고, 이렇게 제대로 동사꼴로 써야 되지만, 우리는 동명사로 쓰면 되니까, 그냥 패싱 하면 되고. 근데 이 패싱을 누가 한다고? 다니엘, 얘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로 패싱 앞에 다니엘 쓰면 돼. 쉽다, 그지? 이거야.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문법 볼게. 자, 많이 본 적이 있는 문법이야.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to 부정사일 때는 우리가 가목적어 있을 쓰고 그 뒤에 목보. 그러니까 목보는 주로 형용사. 가끔 뭐 a rule, 규칙 정도 명사도 목보로 쓰이긴 하지만 주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를 쓰는 이제 요 패턴의 문제들 봅시다. 자, I find it valuable. 특히 오형식에서 find는 우리가 찾다 아니라 뭐다? 뜻 알고 있잖아. 뭐더라, 시연아? 생각하다, 여기다, 그치? 느끼다 같은 이제 그런 뜻. 그래서 나는 그것이 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런 뜻이었어. 근데 여기 있는 it이 바로 가짜 목적어라는 거지. 진짜 목적어는 여기에는 to try, to 부정사. 얘가 진짜 목적어. 특히 이제 목보로는 이렇게 형용사를 쓰지 부사는 안 씁니다. 여기에 valuable 하면 안 되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런다고 가치 있게 귀하게라는 valuably 아니고요. 가치 있는 귀한이라는 형용사.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짜 목적어 it 그 뒤에 형용사로 목보를 썼고요.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그럼 뭐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To try to discipline myself. 내 자신을 discipline.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뭐 훈육하고 이런 뜻이거든. 내 자신을 단련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뜻이었어. 밑에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네. I make it a rule. make가 역시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이것들은 다 오형식이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이번에는 목보가 근데 명사인 a rule. 규칙이야.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만듭니다. 규칙으로 삼는다. 이 말인 거지. 근데 물론 이센 또 역시 가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뒤에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다? To see good things in others.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는 것. 그것을 나는 규칙으로 삼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 됐죠? 자, 역시 밑에 문제 있네. 1, 2, 3번 해봐. 주어진 단어를, 배열을 바르게 해봐. 요거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구조를 알기 때문에. 자, 변호사는 found. 여겼다, 뭐, 알았다, 생각했다.
found라는 동사 뒤에는 일단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가짜 목적어 is을 쓰고요. 그 뒤에는 목보를 써야 되니까 형용사인 어려운이라는 hard가 있어서 found it hard. 그것이 어렵다라는 걸 알았대. 물론 이제 is은 가짜니까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를 여기다 써야지. 뭐 하는 것? to persuade. 설득하는 것. 요게 진짜 목적어지. 설득하다의 목적어는 누구를 배심한다는을 요렇게.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똑같다. 자, 5형식 동사 make라서 그 뒤에 가짜 목적어 it 쓰고 여기에 이제 목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 possible 보이네. 그리고 이제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 뭐 하는 것? to settle the dispute. 자, 그래서 그 분쟁을 settle은 물론 어디에 안착해서 정착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해결하다. 문제 같은 거를 풀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 얘가 목적어인데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possible, 가능하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 possibly 하면 안 된다고요. 가능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사 쓰고 싶잖아. 그렇지만 여기는 너희 마르고 닳도록 들었겠지만 목보 자리 부사는 못한다 그랬어. 형용사는 할 수 있지만. 자, 3번도 I consider 나는 여기입니다. 여기다 consider도 5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지. 목적어를 어떻다라고 여겨 중요한이라는 crucial이라는 형용사 보이네. 나는 그 목적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진짜 목적어는 뭐 하는 것? to 뭐 있노? devise 고안해내다 만들어내다 이 말이죠. 뭘? on 쭉 됐지? 그러니까 대안, 대안적인 계획 뭐 이런 뜻이니까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5형식들 가짜 목적어 it과 목보로 형용사를 쓰고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를 그 뒤에 쓰는 이런 패턴들 됐지? 본문에서도 이 패턴들은 여러 번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올 때는 특히 또 중요하게 봅시다. 자,